자, 3강에 이제 2번. 얘는 좀 공부할 게 있다. 일단 어법부터 좀 살펴볼게. 어법은, 내가 매우 흥분이 됐다. 나의 마케팅에서의 커리어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좀 흥분이 됐다. 내가 흥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excited. 요거, exciting 안 되고, ing가 아니라 pp라는 거 기억하고,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야. 여기 보시면, 내 목표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고객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purchase, 구매에 대해서 약간 흥분을 느끼도록, 흥미를 느끼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feel excited가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요거랑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선 while이 나왔어. while과 during이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시험에. 그래서 while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게 during은 안 되고 while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while 뒤에는 ing 혹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during 뒤에는 ing가 못 나와. 그 다음에 명사밖에 안 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자원봉사 경력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일하도록 허락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능수동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면 수동태가 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야. has been allowed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자원봉사 경험이 나를 허락해 준 거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그러니까 여기 능동태라는 거. has PP 능동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have PP는 능동이다. 이건 수동이 아니야. 이게 수동이 되려면 have been PP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앞에서 나왔지만 여기 been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llow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to 부정사가 되겠고.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거 거기까지가 어법. 아, 요거 하나 더. 어법 요거 하나 더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거는 if hired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 이건 사실 현수분사구문 좀 틀린 분사구문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바꾸라고 나온다면 원래 문장으로 바꾸러 나온다면 이렇게 돼야 돼. If I were hired 이렇게. was나 was나 똑같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측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어? 여기를 빈칸으로 주고, 근데 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는 거지. 여기를 쓰시오 하고 하나, 둘, 셋, 네 칸을 주는 거지. 네 단어로 쓰시오. 근데 원래 if hired였는데 네 단어로 쓰라고 하면 이것만 외운 애들은 헷갈리겠지. 근데 우린 준비를 했으니까 if I were hired 이렇게 쓰면 되겠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기억해놔. 그것도 중요하다. 사실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사실 I가 주어인데 생략할 수가 없거든. 뭔가 좀 잘못된 문장인데. 잘못된 문장은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고. 이건 원래 이렇다는 거. 근데 단순하게 하이얼드냐, 하이어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 안 되지. 내가 하이얼이 고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고용이 된 거야. 내가 만약에 마케팅 부서에 멤버로서 고용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이얼드라는 거 이거 기억해. 그거 알아두고. 그 정도. 어법은 이거 요거. 중요한 거는 내가 볼때 중요한 어법은 얘랑 이 정도.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말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 어법 알아두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볼땐 사실 어법보다는 이 서술형 쓰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지.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이게 각계각층의 이란 뜻이야. 이거는 꼭 외워놓고. 여기 어순. 여기 어순도 좀 중요해. How much 다음에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 이렇게. 이거 어법, 이거 어순도 꼭 외워라. 알겠어? 이거 어순 외우고, 이거는 뜻이 뜻과 스펠링 외워놓고. 알겠어? 여기서 서술형 나와. 왠지, 왠지 말이야. 이게 땡긴단 말이야. 이게 땡기는데. 땡기는 거만 할순 없으니까. 오케이? 다 공부하도록 바란다. 알겠어? 그 다음에 단어는, 뭐,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고,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자.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끝.